선생님 이제 두 번째야?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네. 아시죠? 네, 많이. 불러주세요. 네. 성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입니다. 이. 어디이시에요? 홍주. 홍주. 아, 흔하진 않네. 나이는요? 77년. 그 뱀띠. 네. 43세. 네. 음력 생일 아세요? 예, 네, 7월 20. 7월 20. 시는요? 태어난 시. 12시에 1시 사이에. 낮에요? 아, 밤에. 밤. 네, 네. 12시에 1시. 자시라고 자시. 네, 많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실 것 같아요. 꼼꼼한데 많이 허술합니다. 네, 허당이에요. 꼼꼼하고 싶어 하긴 해요. 꼼꼼하시고 꼼꼼한 걸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당첨될지 몰라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좀 궁금증이 많이 풀려서 가시면 좋으시겠어요? 네, 좀. 지금 혼자시죠? 네, 저는 혼자. 결혼 안 했죠? 아, 네. 그것도 네. 나오나요? 네네.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 지금. 울어야 되겠어요. 남잔데, 남자라서 울지를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고, 내 이 가슴에 만약에 지퍼가 있으면 이거 열어서 바람 한번 쐬고 싶다. 그리고 외로움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나는 뭔가 당한 것 같아. 여자한테 당한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내 나름은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자상하고 여자한테 잘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약발이 안 먹히는 것처럼요. 여자들한테 큰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기만 해도 안 돼요. 밀당을 해야 되는데 본인 밀당을 못해. 그냥 일반 통행이에요. 잘해주기만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왜 나쁜 남자한테 좀 반한다는 거 있죠. 네. 그런 성향이요. 없지는 않아. 본인이. 네. 할 줄은 아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착해. 네. 본인은 굉장히 착해요. 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내 부모에 대한 정도 그립기 때문에요. 내 여자한테 엄청 잘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으신데 잘해준다고는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결국에 가서는 혼자야. 네. 꼭 빈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맞습니다. 서글프다.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네, 내가 맞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네. 일도 손에 안 잡혀. 남잔데 왜 이렇게 내가 눈물 달라고 울어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그냥 한번 시컷 우셔야 되겠어요. 이게 증상이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너무 오래 안고 계시다. 근데 네. 그만큼 좋아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예, 연인 관계 때문에 제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했으니까 지금 제가 네. 연인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불러주세요. 여기 아, 말하기 그러니까 네. 주세요. 그 문제 네. 때문이거든요. 음력. 헤어진 지는 1년 좀 넘었고.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뭐 1년 정도 된 1년까지는 뭐. 근데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네? 네. 아직도 돌아오면은 난 받아줄 수 있어 이러고 계시는데요. 네. 왜 그래?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도 기다리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선녀님이 왜 그래? 기다리지 마 그러거든요. 이별을 했다가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사람이요. 인연에 따라서 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선생님께 딱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직 일말의 끈이 남아있는지. 왜냐면은 1년까지는 전혀 뭐 마음 아프고 생각도 안 났었는데 갑자기 3개월 전부터 생각이 나더니 아무 일도 안 잡히고. 왜냐면 만날 때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요. 네, 서로가 서로가 합이 잘 맞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서로가 근데 너무 좋아했었고. 이상하게 이 여자분이요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하듯이 내가 근데 떠났다 이렇게 보여요. 그냥 처음에 이제 헤어지고 저는 이제 별 미련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좀 많이 매달렸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상황이 거꾸로 변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가 좋았고 한데 갑자기 돌변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분이요 마음이 다 떠났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 여자분도 나쁘진 않아. 정도 많고 착하고 네. 그리고 네. 여자로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애교도 있고요. 엄마 같은 면도 있고 네. 누나 같은 면도 있고 네. 사람으로 그냥 이 사람 성향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과감한 면도 있어요. 여자지만 남자 같은 면도 있고. 네. 본인을 많이 내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지금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때는 좀 후회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여자가 돌변을 했다. 네. 어느 날 마음이어 떠났다 하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마음을 다 비운 거예요. 네.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상처다. 본인은 착하고 잘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때는 좀 이기적이었다. 내가 일이 우선이었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 여자한테 소홀했다. 안 챙겼어요. 네, 소홀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래도 참았고 기다렸고 네. 그러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떠났어요. 어느 제가 아까 그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둘이 합이 잘 맞았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돌변을 했다. 네, 이제는 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실패를 경험 삼아서요. 다음에 다른 분을 만나시면 더 잘해주면 돼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돼요. 두 분 사주로 볼 때는 합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합이 월주, 된다는 게... 월주, 일주 자체에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시점으로는 봐드리는데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사주 풀어놓은 거예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해묘미 합이라고 했는데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 그리고 여기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미, 합이 네. 들어요. 네. 근데 또 신자진 합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에 보면 신이 들어있고요. 이 사람은 또 진이 들어있어요. 네. 여기서 또 합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네. 본인한테 그렇게 잘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덕분에 네가 좀 더 컸잖아. 그러거든. 제가요? 네. 용기를 좀 더 낼 수가 있었고요. 만나는 동안은 굉장히 좋았어, 둘이. 네. 기분이 좋아서 일도 잘 됐고요. 그리고 본인은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단계로 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거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결혼 생각 없었고 네. 그냥 아, 좀 만나다가 이제 뭐 서로 집안 사정도 있고 하니까는 안 될 거야 하면 그런 마음이 좀 컸었지.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네. 분명히 많았었어요. 근데 내색은 안 하고 저는 좀 약간 멀어지려는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기다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헤어졌을 당시에는 크게 뭐 미련이 없었는데 전혀 미련이 그리고 없어요. 본인은 항상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일이든 뭐든 네,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그리워진 거는 이제 깨우친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미안하구나. 네. 만날 동안이야 본인이 성향이 자상하니까 잘해주죠 당연히. 네, 네. 근데 지금은요 이 사람 잡으려면은요 본인이 엄청난 희생, 헌신 각오는 돼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만나질 수는 있어 보여요. 인연의 끈은 남아 있나요? 이 여자분이 마음을 돌변을 했는데요. 만나질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네. 신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신의 도움? 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신명에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서로 원하는 네. 인연이고 근데 궁합으로 볼 때 서로 나쁜 게 없고 나중에 결혼해서 살 때 잘 살 수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네. 인연을 붙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네. 선녀님이 네. 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을 돌려서 본인한테 오게끔 해야 돼요. 그럼 본인도 노력하고 신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 정성을 드린다든지 네. 뭐 부적을 한다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으시면은요 절대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제 안 만나겠다는 각오도 있으셔야 되고요. 한번 합의를 붙여놓으면 못 헤어져요. 좀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싶다고 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카사노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끼 많아요. 은근히 끼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끼가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끼가 없는 것보단 조금은 있는 게 좋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 긴장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은 아직까지 좋은 인연을 내 인연을 못 만나서 그런데요. 이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만나야 되고요. 그냥은 네. 안 되게 보여요. 네, 네. 45세 되면 좋은 인연 들어와요. 아, 45살이요? 네. 그리고 올해 3재시잖아요? 네. 3재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작되면서부터 이 여자분이 더 그리워지고 가슴 아프게 되고 자꾸 뭔가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시원하지가 않고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은 어떤 여자가 들어와도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제 뒤를 돌아봤었을 때 한 2년 정도 고생을 2-3년 그 전부터 뭐 계속 고생을 했는데 2-3년 동안 좀 네. 고생한 게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그래도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아졌죠. 갑자기 또 올해 이 친구가 생각나면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 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지금은요, 어디 없어라도 가서요, 여자 끼고 놀아야 돼요. 내 마음 달래려고. 돈을 써야 돼요. 원래 운 자체가 금전에 손재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고생도 들어와 있고, 금전 손재. 그러니까 돈을 자꾸 쓰게 되죠. 나가게 되죠. 네, 네. 쓸데없이 그럼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일에 집중이 안 되니까 능률이 안 오르니까. 예, 네, 지금 그래서. 본인 집중만 잘 되면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네, 문제가, 제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거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철드는 거죠.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친구가 상당 기간 없었어요. 한 십몇 년 네. 정도 없었다가 이 친구를 이제 만나고, 이제, 아,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집안, 이 친구 집안이 그렇게 뭐 좋은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친구 성격이, 아,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걸 느껴서 제가 계속 더 미는. 이 사람은 사주 자체예요. 네.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자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해주니까 미련을 더 못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이분이 마음을 다 돌렸는데. 아, 이게 불과 작년 뭐 여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끔 전화 와서 뭐 보고 싶냐 이런 연락은 받았는데 제가 그냥 너무 무뚝뚝하게 했었거든요. 이분은 어디 살아요? 지금 저기 강원도. 지역이? 강원. 어차피 거리도 뭐네. 네, 거리 멀어요. 네. 만나면 가능성 있나요, 선생님? 잘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가슴 아팠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이 변해 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 완전히 그냥 마음을 비웠. 이제 성향도 많이 변해 있고요. 옛날에 본인만 바라보고 잘하던 거, 네. 사랑했던 거, 그게요 많이 없어. 그러면 본인이 마음고생을요 엄청나게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고생한 만큼 본인이 해야 돼요. 그거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다시 만나서 좀 좋았다가 참았다가 맞춰주다가 결국 본인이 또 포기를 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인연을 만나세요. 45세 되면 새로운 인연 들어오니까요. 원래 이 사주는 네. 내 100년의 부부가 없으라 했어요. 아, 결혼 못하는 사주인가요, 제가? 100년 부부가 없다는 거는 그러면 결혼을 일찍 했으면 한번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떨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운이죠. 근데 늦게 하시면 오히려 100년 부부가 돼요. 말년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아... 그게 되니까 45세에 만나서 46세에 결혼을 하든가 7세 하든가 그때는 운이 들어와요. 그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늦게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성격도 좋고 나가면 좋은 말 많이 들으실 분이에요. 근데 내 와이프한테는요, 잘할 땐 잘하지만 끈기 있게 항상 희생하고 참아갈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본인이. 네.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버리거든요. 참고 네. 참았다가 결국은 끊어버리거든요. 그나마 네. 자식이라도 있으면 또 참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본인 성격은요,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요 그렇게 참고 사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네. 한번 결혼할 뻔한 거요. 결혼하고 한번 이혼했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내 사주의 100년 부부가 힘들다 했으니 네. 그래서 그렇게 이별을 했고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음에 만난 사람한테는요, 이 사람한테 못해준 걸 더 잘해주세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 잡고 일하시고요. 지금 일적으로 마음을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어려우니까 노력하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일적으로 보면 자꾸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자꾸 일을 신경 쓰세요. 일에 진짜 기회가 좀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사람들도 만날 기회가 많아가지고. 본인은 역마도 있어서요. 돌아다녀야 돼요. 사람들 만나고 영어 네. 받듯이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냥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일은 네. 잘 맞아요, 본인하고. 근데 지금 올해 잘해놓으면 내년에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운이 있어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요. 네네. 가슴 아픈 게 들어오고 금전 손재가 들어와도요, 일적으로는 더 커갈 수 있거든요. 네.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여자에 대한 미련 때문에요. 지금, 다른 게 지금 다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를 뭐 벌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서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게 제가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다. 근데 오늘 또 들었으니까요. 아니라 했으니 다음에 만나는 인연한테 더 잘해주자 생각하시고, 이 사람하고 정말 부부의 인연이 될 것 같았으면 지금도 만나겠죠. 싸웠다가 또 만나고 하시겠죠. 인연이 그렇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보내게 된 거고, 본인도 돌아서게 됐고, 이 사람도 이제 마음이 돌아섰으니, 이제 새로운 인연 만나세요.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인연 만날 수 있어요. 올해요? 네. 6천... 5월 달, 음력 5월 달 되면은요, 새로운 사람 들어와요. 그럼 누구라도 만나세요. 아, 그런가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 네. 사람으로 치유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환경이, 그, 뭐, 여자, 뭐, 이성 친구를 소개받을 만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원래 진짜... 운이 그렇게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소개를 받게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인연이 되든 마주치게 돼 있고요. 아... 소개가 들어오든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다고 연락처 주세요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누가 소개를 하든 그게 들어와요. 5월달 되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일하세요. 일에, 일에 음력이에요. 일에 더 집중하세요. 지금 이 마음 아픈 거요. 이 연애사의 문제만 아니면요. 본인 일 굉장히 잘해요. 네. 지금 집중해서 막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지 내 노후가요. 보장이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해 잘해놓으면 내년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에 신경 쓰시고, 누가 소개해주면 여자도 만나보시고요. 네. 꼭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또 좀 더 겪어보시고. 서로 나하고 맞는 인연을 만나야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반 평생을 살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조금 약간 제가 이 친구랑 이제 만날 초반에 만날 때 이제 같이 함께 잠자리를 했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서로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아침에 아, 반지를 받는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꿈을 같은 시간 그러니까 같은 날 꿨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뭐 연인 결혼 이런 게 꿈풀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무서웠어요. 결혼을 이 사람이랑 저 그래가지고 말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 좀 희귀한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꿈을 꿨잖아요. 똑같은 거의 네 똑같은 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다른 인연한테 받는 꿈이라고 보여요. 아. 둘이 묶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본인은 다른 여자, 그 네. 여자분은 다른 남자. 아. 각자 다른 사람한테서 받는. 그 꿈으로 보여요. 선생님 위안 주시려고 그렇게. 아, 아니요. 왜냐면 반지가 색깔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보이거든요. 내가 영어로 볼 때는. 아. 본인이 받은 거는 금색이면 여자가 네. 받은 거는 화이트 골드가 되든 네. 백금이 되든 네.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네. 이제 영어로 느낌으로 볼 때 그러면 각자 다른 인연인 거죠. 아, 제가 가끔 좀 제가 신기가 혹시 있나요? 저는 왜냐면은 신기는 아니고요. 사주 자체에 예감, 직감, 촉 이런 게 발달돼 있어요. 촉? 예감은 네. 없는데 저는 눈치가 빠른 거죠 그러면. 아, 눈치가 빠른 것도. 근데 그런 촉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금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꿈도 잘 꿀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견지명, 뭐 선몽이죠. 예, 꿈 예지명. 같은 걸로 좀 많이. 그건 조상줄력에서 오는 거예요. 꿈은. 그러면 아. 내 조상 중에 이씨 가정에 할머니에서 많이 빌었던 분이 계시다. 그 할머니 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조상의 내력은 있어요. 이 띠에서 보니까, 조상 자리에서 보니까 네네. 옛날에 물 떠넣고 촛불 켜고 많이 빌던 할머니 그 네. 줄력이 내려와서 본인이 꿈을 잘 꾸는 거예요. 근데 아. 무당 뭐 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어차피 하라도 안 하실 거고. 아, 왜냐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당첨될지를 모르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점사를 보는데 저보고 무당이라고. 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무당은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당은 아니고요. 절대 안 한다고. 못해요. 네. 내가 꿈 잘 맞다고 해서만 무당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뭐 참 변한다고 이렇게. 그게 뭐죠? 그거는 나중에 돼봐야지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 네. 나중에는요 금전의 운도 있고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사주도 아니에요. 자식도 있어요. 아, 이 지금 이 나이에 자식도 있나요? 본인이 애를 낳나요? 여자가 낳지? 네. 상관없어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말년이 더 편해요. 40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안정되는 사주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초반 어릴 때 그리고 네. 여기 청년, 중년, 말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0월 달에 돼지가 앉아 있어요. 10월 달이면 풍성하죠. 가을에 추수하고 아니요 설명을 보면은 우리 네. 해 아, 한 해를 볼 때 10월 달이면 아, 네네, 곡간에 곡식이 그득하죠. 본인은 네. 사주에 재물 식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재물이 있나요 제가? 네 그래서 40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잘 된다 본인은. 제가 불과 3년 아 5년 전까지만 해도 딱 물론 채무는 없었지만은 잔고가 딱 0이었었어요. 딱 내가 먹고 쓸거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네. 빠듯하게 살았고 네. 근데 40대 후반부터는 풀려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풀려나가요. 그래서 마음을 잡아라, 일에 신경을 써라. 그러면 내년에 더 좋고 내후년 더 좋고 3대가 있다 해도 이쪽으로는 본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40대 후반 되면 그때는 풍성하다. 네. 내가 재물이 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일 힘들 것 같지만요. 지나고 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연애 경험은 없어가지고 뭐 마흔이 넘도록 이렇게까지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었어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 이런 뭐 자신감 뭐 네네. 이런 거 때문에 뭐 열심히 더 열심히 살려고 악착같이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마음을 원래서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연애가 제일 힘들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요 힘들고요. 네. 네.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래요. 근데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연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겪어봤잖아요. 네. 다음에 또 더 잘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랑 저랑 만약에 네. 궁합은 좀 맞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네. 합이 맞는 부분이 많았죠. 그러면 나중에 뭐 우연치 않게 잘 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아. 벌써 지나갔다. 그리고 여기 이 여자분에서 마음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돌변. 바라보고 좋아하던 마음이 이제 등 돌렸어요.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저는 언제 등을 돌렸어요? 오늘부터 접으세요 그냥. 이 마음 사람 마음이 참. 아니, 마음 먹기 나름이죠. 더 좋은 날이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될 일이 있는데 아픈 걸 가지고 안고서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암이 왔어. 네. 암이 왔는데 이걸 수술을 할지 내가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먹고 그렇게 살지 네. 그것만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결단이든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든 산으로 가든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요. 내가 살까? 괜찮을까? 계속 고민만 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털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죠. 근데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올해 운에 마음고생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음 달만 돼도 괜찮았어요. 다음 달 네. 정도만요? 올해 보면 이제 이달까지가 좀 힘들고요. 다음 네. 달만 돼도요. 좀 마음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일에 집중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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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용구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잘하셨나요?